역사에 이름을 남긴 도적이 된 거죠? 자, 오랜만에 만나는 영화 속 추억의 부스러기. 오늘은 역사의 한 장면이다. 북한 영화. 북한 영화예요. 아, 그래요? 북한 영화? 아, 홍명희 입국정을 영화로 했구나. 어머. 때는 바야흐로 명종 14년. 황해도에 출몰하는 도적대의 첩보를 입수한 관군. 은밀한 추포작전에 나섰다. 하지만 이거 뭐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약속이나 한 듯 쓰러지는 관군들. 이때 이성계인데? 당황하지 않고 도적에 맞선 한 사람. 오! 우와. 이 백종놈아! 내놈을 잡아놨다! 이 화살에 죽지 않겠거든! 어서 내려오라! 내놈을 그냥 두지 못하겠다. 어허. 어떻게 할래? 어떻게? 어떻게 할래? 얘 죽겠다. 간다! 후! 아이고. 화살도 맞고. 두 번째 화살을 쏘는 순간. 후! 두 번째 맞고. 화살을 다. 승부도 정해졌다. 도적에게 화살 7발을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포도관 이혁근. 도적 임꺽정의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북한 영화를 저희가 지금 보는데 저 귀한 자리를 어디서 구했을까? 저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북한 영화기도 한데 저게 10부작이에요. 저 임꺽정이라는 영화가 10부작이고 지금 주연 배우가 최창수 씨라고 인민 배우예요. 저 남한 임꺽정보다 물의 눈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게 북한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북한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방영돼요. 그리고 저게 실제로 황해도에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 불가사리가 우리나라에 북한 영화가 최초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 영화를 막 우리가 접했었고 그다음에 저게 아마 KBS에서도 저게 방영이 됐었어요. 역시 그런 영화예요. 영화입니다. 귀한 자리 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죽은 사람이 관군이죠. 도둑을 잡는, 도적을 잡는 관리다. 포도관군. 그래서 결국 포도관군이 도적들한테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네요, 그러면은.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화살 맞고 죽은 사람 이혁근이라는 관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사실은 그 도적 수십 명을 잡은 아주 베테랑 포도관이에요. 심지어. 베테랑을 죽인 거예요? 베테랑 포도관이에요.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지금 화살 맞고 죽었잖아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실록에 드디어 임꺽정이라는 이름이 따단 하고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경찰이 되었다는 건 거의 국기문란이죠. 그러니까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데. 그래도 아직 그 놀라기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임꺽정의 그 참모였던 서림이라는 자가 잡혀서 그 내막에 대해서 이제 그 알게 되는데요. 임꺽정 일당이 도성 안에 있는 전옥서의 문을 깨뜨리고 부수고 잡혀있던 임꺽정의 철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밀을 이제 밝혀냅니다.